어른은 왜 일이 잘 나가는 그을까? 주님께서 덕분일까? 나는 주님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문물로 여겨졌던 천연가스버스. 지금은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천연가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천연가스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 후반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천연가스가 지금은 이제 발전원으로도 쓰이고 도시가스로도 공급되면서 열이 공급되는 수단으로서 쓰이기도 하게 됐죠. 천연가스는 지금까지 친환경, 저공해 연료라고 불려져 왔고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연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천연가스에 얽힌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가스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LNG인데요. LNG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기까지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천연가스는 땅 밑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땅 밑에서 채굴된 천연가스는 근처에 있는 LNG 터미널로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천연가스의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액화를 시키는데요. 액화시키는 이유는 부피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동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액화된 LNG가 한국으로 도착을 하면은 이제 다시 기체 상태로 변환이 되고요. 최종 소비 단계인 발전 단계와 그 다음에 도시가스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LNG가 친환경 연료로 알려진 이유는 이 마지막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석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가스 생산 모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채굴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액화하는 과정, 운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또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체가 메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 메탄이 새낼 수도 있고요. 불순물 중에 이산화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2를 분리를 시키면은 이 모든 CO2들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고요. 결국 천연가스는 친환경 연료이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인 거죠. 2050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가스가 친환경적인 미래연료인 것처럼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 가스피라시입니다.